하셨다. 아~ 집안에 좀 사정이 있으셔서 예. 물론 오늘 좀 받으셔야 된다고 하셔서 결국 다른 가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굶기는 시간이나 도와주기 힘들다는 사장님이 아, 섭외를 안 했군요. 이대로 계속 굶을 수는 없다. 발벗고 직접 섭외에 나선 로더. 두 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른 거 보이네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찾기를 코앞에 둔 노조를 위한 음식은 뭐래? 울릉도에서만 제맛이 나는 시원한 네모. 그 면사리 아니에요? 일단 새콤달콤한 무게가 분명한데 회 자체가 특별해 보입니다. 과연 신비의 성 울릉도의 신비한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징어. 낯설어. 오징어가 아니네요. 오징어. 아니, 당연히 울릉도니까 오징어. 고등어를 좋아. 꽁치엔 고등어. 고등어 아니에요. 근데 뭐지 꽁치? 어. 그렇습니다. 울릉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손꽁치 물회를 소개합니다. 산란기에 해안가로 몰려드는 꽁치를 손으로 잡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손꽁치로 만든 꽁치물회. 대체 어떤 맛입니까? 꽁치가 살짝 얼려져 있어요. 씹을 때 아삭 아삭 하면서 새콤달콤한 양념장이 꽉 쏘네. 아주 좋아하네요. 꽁치물회는 육질이 연하기로 소문난 손꽁치를 얼려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살짝 얼린 꽁치를 먹기 좋게 썰어놓고 새콤달콤한 양념장과 갖가지 채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회와 채소를 넉넉히 넣고 준비한 꽁치를 얹어주면 울릉도의 냉음식 꽁치물회 완성!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왜 냉동 꽁치를 사용하는 겁니까? 꽁치 나고 나면 오징어가 또 한참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떠가지고 다 얼려요. 얼려놓으면 회로 이제 두고. 그리고 또 얼려서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도 먹고 또 뭐가 하냐면은 그 얼리는 방법이 아다리가 어떤 의하다가 아다리가 됩니다. 아다리. 예, 예. 아다리란 게 있는데 아다리가 되는데 그 아다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얼려서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여론이 돼갖고 그래서도 아다리가 울릉도 사투리군요. 울릉도 주민들의 지혜가 담긴 꽁치물회의 마무리는 즉석에서 소면을 넣어 만든 물회 비빔국수. 단순하게 새콤하고 달콤한 게 아니라 소면의 담백함이 거기에 어우러져서 정말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더울 때, 짜증날 때, 체감온도 올라갔을 때 이때 그냥 체감온도를 푹 떨어뜨려줍니다. 그렇게 꽁치물의 신세계에 빠져있는 여우 그 앞에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맛. 갑자기 그냥 뭐지? 누구를 걸? 그를 고민하게 만드는 음식은 대체 무엇일까요? 울릉도의 상징이자 특산물, 육안으로도 탱탱한 육질이 보이는 오징어. 싱싱한 울릉도 오징어를 만든 오징어 물회. 맛은 어떻습니까? 얼어있는 살이 싹 녹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부들부들하거든요. 오징어는 역시나 그 느낌 알잖아요. 그래 오징어 씹어보셨잖아요. 씹을수록 맛있는 오징어 물회와 부드러운 꽁치 물회.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음식. 혹시 어떤 게 더 인기가 있습니까? 너무 열해. 오징어하고 꽁치물회하고 비까비까합니다. 비까비까비까. 네, 같다고 합니다. 같다고. 꽁치물회나 오징어물회나. 오징어와 꽁치 그 맛은 다르지만 매력만은 똑같이 흘러넘치는 울릉도의 맛을 비교하고 있지. 내일 배가 안 고. 살 뻔했어. 내일 배가 못 뛸 것 같아.
물론 내가 가질 뻔했어요. 맥로드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섬을 떠나야 하는 로드호. 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울렁이는 마음으로 떠난 울렁이도 또다시 꼭 만나길 기약합니다. 10시간 만에 다시 루코항 도착. 로도의 여름 휴가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름 휴가 첫 번째 날. 울릉도 갔다 오다. 말 그대로 갔다 오다. 여름 휴가 둘째 날. 일단 470여 킬로미터를 달려 전남 영광으로 좋은 모래가 인상적인 가가미 해수욕장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도 선정된 백두해안도로가 유명한 영광. 그리고 또 하나, 영광하면 굴비. 한국인이라는 누구나 사족을 못 쓰는 밥도둑 영광굴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과연 영광에서 만난 냉 음식은? 과연 영광 법성포에는 어떠한 차가운 네모가 있을까요? 혹시 노릇노릇 익어가는 굴비의 변신? 푸짐한 남도의 상차림으로 상이 채워지는 남. 갖가지 김치와 영광굴비는 물론 홍어, 전, 육회, 산소들까지 기본 찬만 20가지가 넘는 그야말로 영광의 밥상. 굴비 정식을 소개합니다. 되게 굴비 정식이에요? 대박. 아니, 냉로드라고 얘기할 만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 아니라 조금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로드허의 주제와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흙탈 끓는 조기 매운탕까지 등장하는데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고 있는데 웃기게 먹어요. 뚝배기와도 어울리는 반전의 맥로드. 과연 그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드디어 요거죠. 중국수다. 그렇습니다. 영광에선 아무리 상이 잘 차려줘도 요게 없으면 안 됩니다. 공급하다. 바로 시원한 냉녹차물 한 잔. 이것이 영품 굴비 정식의 활용점이죠. 냉녹차밥. 모락모락 오른 쌀밥을 얼음 녹차물에 냉수마찰한 냉녹차. 저거 못 먹어봤어요. 저거 꼭 먹어봐요. 저 못 먹어봤어요. 인생 대로 반찬과 함께 먹으면 여름에 최고로 시원한 음식. 일단 굴비는 제쳐두고 냉녹차밥부터 먹어봅시다. 그러니까 얼음을 되게 고소한 아주 좋네요. 딱 먹었을 때 확 시원해. 그 다음에 녹차의 그 고소한 고소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게 쫙 느껴지면서 밥을 씹으면 밥에서 단맛이 불어나와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세 번의 맛이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저래? 찜통돌기가 절장해진 점심시간. 얼음물에 휘휘 말아먹는 여기다 말아서 굴비를 올려야 돼. 그리고 6개월간 해풍에 말린 보리굴비 한쪽을 얹어서 먹으면 이야, 이게 대박이다. 지금 이 순간 울릉도의 고된 여정을 보상받는 로드가 짭짜름한 맛. 이게 딱 합해지면 아유 삼당고만 하고 빠질 정도로 정확하게 세 번 변신하는 맛의 양면.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제상품의 굴비와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맛을 내는 명품 굴비밥. 요걸 저는 시작을 쥐포 같은 것도 나갔습니다. 여기 바로 그 유명한 영광의 곱창굴비! 집 나간 입맛이 한 방에 돌아오는 매콤 개운한 고추장굴비. 고추장굴비 한쪽에 냉녹차밥 한 솔 또 추가해요. 그 멈출 수 없는 향. 이게 고추장굴비구나. 굴비굴비, 오리굴비, 고추장굴비까지 각기 다른 맛에 매료당한 로드허. 그의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